좋습니다. 정겹고 낯설지도 않고 역시 나의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편다구 체육대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시간,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저의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신경을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쓰고 왔어요.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너무 굉장하죠. 피아노에 혼을 불어넣는 페달 사용법 기초부터 적용까지. 그래서 이제 페달의 기본인 피아노의 기본 페달, 여러분들 피아노의 기본 하면 뭘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터치만 생각을 해요. 아티큘레이션, 피아노 아티큘레이션을 만드는 터치만을 생각하는데, 그거와 똑같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기초적인 것이 바로 이 페달 사용법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으로 만드는 많은 소리들 있죠. 짧은 소리, 긴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런 소리들이 결국 그 소리만, 손가락에서 내는 소리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달을 같이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했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음색의 색깔들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나하나 페달법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달을 소개하기 전에 페달의 기억을 살짝만 그 히스토리를,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09년에 피아노가 발명되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크리스토포리 발톨로메오라는 이태리 제작자가 피아노를 만드는데, 피아노가 지금 이런 모습의 피아노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점점 발전하고 그 다음에 진화하고 하면서 19세기 중반경 1850년경에 이런 현대 피아노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발명된 피아노가 점차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냐면, 일단 음역이 커졌고 사이즈가 커졌고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변한 한 가지가 바로 이 현 스트링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길어짐과 동시에 어떠한 불편한 점이 생겼냐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공명대는 울리는 소리가 더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불협화음이나 지저분한 소리들이 더 많아지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화음이나 베이스 이런 것까지도 다 파묻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18세기 중반경인데, 이때 바로 제작자들이 발명한 것이 뭐냐면, 이 울림을 너무 과도하게 울리는 이 문제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약음기, 댐퍼라고도 하고 소르디노라고도 하는 약음기를 만들어서 이 현 위에 딱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울림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 이 발이 아닌 무릎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무릎 페달이라는 걸로 그 약음기를 조절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발달돼서 무릎이 아닌 우리의 발을 사용하여서 이 약음기, 소르디노, 댐퍼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게 된 것이 지금의 페달이 된 것입니다. 페달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19세기 초에 가면은 페달의 개수가 6개 또는 8개까지 되는 그런 피아노들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 보는 피아노는 페달 개수가 보통 몇 개가 있죠? 2개 아니면 3개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피아노는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1850년 19세기 중반부터다. 라는 이렇게 간단한 페달의 기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달의 이름이 뭐죠? 댐퍼. 훌륭하십니다. 왼쪽 페달은? 네, 근데 가운데는? 네,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보통 이 너무 많은 명칭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그를 호칭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이 댐퍼페럴, 그 다음에 소프페럴, 서스테뮤터페럴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가 그 명칭에 관한 것을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리스트를 서열해놨어요. 그래서 왼쪽 페달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페달의 다른 이름은 소르디노, 또 무나 크루다라는 말, 이거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가셔야 돼요. 무나크루다, 그래서 결국은 one str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페달은 조금 이따 기능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왼쪽 페달을 누르므로써 형이 하나만 울리기 때문에 무나크루다 또는 두의 크루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개나 하나의 스트링만 울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는 야근 페달, 보통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shift 페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 액션, 건반 액션이 전부 오른쪽으로 shift를 하기 때문에 shift 페달이라고도 부르고, 댐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페달, 여러분들 다 댐퍼 페달이라고 아시는 이 페달의 다른 이름들은 loud 페달, 큰 소리 페달, 포르테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지속력 페달, sustaining qualit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트레코르데, 그래서 세 개의 스트링이라는 뜻의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중간 페달은 sustenuto 또는 muffler pedal, 오르간 포인트 페달, 또 지속력, 이게 겹치는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소개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무플러 페달, 가운데는 sustenuto 페달, 왼쪽은 soft 페달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적인 페달법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피아노의 구성 요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구성 요원은 현과 해머와 댐버예요. 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브랜드 피아노는 모든 피아노가 일반적인 피아노가 건반이 몇 개 있죠? 88개. 그것은 곧 88개의 건반에서 88개의 다른 음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음정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이 현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현을 어떤 거는 하나, 어떤 것만 위에 하나, 어떤 거는 두 개, 어떤 건 세 개를 하느냐? 그것은 전체적인 음량을 골고루 1에서 13까지는 한 줄, 현이 한 줄만 사용되고 그 다음에 14에서 32까지는 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 줄, 그 다음에 고음 부분 33에서 마지막 88번까지는 세 개의 선을 사용합니다.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요원 1번 현이었고 두 번째 해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망치 모양의 약간 망치 모양의 나무토막입니다. 이 나무토막을 잘 살펴보면은 뭐가 있어요? 벨트라고 해서 압축된 양모예요. 양모를 망치 그 끝부분에 감싸서 바로 이것이 저희가 건반을 누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건반을 누를 때 그 액션이 전달돼서 해머가 일어나서 현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머 위에 뭐가 있어요? 현이 놓여져 있어요. 해머가 현을 때리는데 한 줄, 두 줄 또는 세 줄을 때리면서 각각 음정을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개 해머 망치 이게 두 번째 요소 구성 요원이고 그다음 바로 요것 세 번째 댐퍼가 안 갑니다. 것 같아요. 댐퍼가 뭔지 아시는 분? 해머 이해하셨고 해머가 올라가 건반을 누를 때 올라가서 현을 때린다. 그러면 그 현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댐퍼입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게 댐퍼예요. 현 위에 있죠? 위에 그림을 보면 어때요? 자, 댐퍼가 올라가 있어요. 약간 손가락 길이 정도의 나무 토막인데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부드러운 양모를 받쳐서 이 여러분들이 댐퍼 하나 사용하는 거 빼놓고 이거 해머랑은 상관없이 저 댐퍼라는 이 디바이스는 항상 현 위에 부착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페달 없이 여러분들이 건반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내가 친 건반의 댐퍼만 올라가면 현이 어떻게 되죠? 진동을 해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댐퍼 페달 없이 그냥 건반을 눌렀을 때 댐퍼가 올라간 그 현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고 제가 손을 띄면 소리가 끝나죠. 하지만 제가 이 페달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윗그림 페달을 누르면 제가 치기 전에 눌렀습니다. 보이시지 않지만 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든 댐퍼들이 1번부터 65번까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 높은 능력은요. 댐퍼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댐퍼의 실제 기능 하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댐퍼 하면 뭘 생각하냐면 울림을 정지한다. 야근 울림을 정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음역들은 댐퍼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1번에서 65번만 댐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댐퍼 페달을 밟으면요. 이 댐퍼가 전부 같이 올라가 있어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치시면 모든 스트링이 사실은 뭘 하냐면 공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친 건반의 댐퍼 그 선은 더 많이 진동을 하고 덩달아서 다른 핸들도 모두 어떻게 한다? 공명하고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고 지속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댐퍼 페달을 누르면 댐퍼가 모두 일어나서 늘어져 있던 댐퍼 65개가 다 일어나서 진동을 한다. 공명을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댐퍼를 누르고 피아노를 건반을 누른 후에 여러분들이 손을 띄어도 소리가 지속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댐퍼 패더의 첫 번째 기능은 울림, 지속적인 울림, 영어로 sustaining quality,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잠깐 다시 먼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내용이에요. 댐퍼 패더를 사용 안 할 시에는 항상 댐퍼가 어디에 있어요? 현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댐퍼 패더를 사용하면 댐퍼에서 현에서 떨어져 있어요. 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서 다 같이 공명하고 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지속하는, 서스테이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잘 되고 계시죠? 두 번째 기능, 악상 조절. 너무 훌륭한 페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명칭을 잠깐 살펴봤지만 댐퍼 페달 다른 이름도 뭐가 있었죠? 포르테, 라우드, 전부 무슨 뜻이에요? 크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댐퍼가 올라감으로써 진동이, 현의 진동이 굉장히 커지면서 소리도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현과 이 댐퍼의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소리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스페셜 페달링이라고 해서 이 볼륨도 악상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댐퍼 패들로 여러분들이 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제가 나중에 이그잼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능이 뭐다? 악상 조절이다. 되셨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현의 진동, 그러니까 서스테이닝과 볼륨을 조절함으로써 이 댐퍼 패더이 하는 가장 훌륭한 기능이에요.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낸다. 제가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예쁜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소리에 예쁜 색을 입혀준다. 아니면 우리 여자들, 여성분들이니까 예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마다 다른 모양의, 다른 스타일의 예쁜 옷을 입힌다. 바로 그게 기능 세 번째입니다.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염두를 해두시고 초급 과정부터 가르쳐주시면 참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참 잘하죠, 외우자고. 한번 다시 한번 기능 세 가지, 댐퍼 패드의 기능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Sustaining, number two, volume이고, number three, coloring. 제가 가로에친 부분을 딱 더 쉽게 머리에 기억해보세요. 쉬울 거예요. Sustaining, volume, coloring. 영어도 되고, 좋죠? 그래서 기능 세 가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너무 불린다던가 못 알아들으신다던가 언제든지 손을 들고 저 질문을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한국말 열심히 더 준비하고 공부해서 여기 왔는데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거나 말 못 알아들으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소프트 패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기능부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패더를 밟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히어 액션과 건반이 전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머가 두 개 있는 현은 하나만, 세 개의 현은 두 개만 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최점은 하나만 있다 그랬죠, 줄이. 이 하나의 현은 해머의 끝부분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살짝 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소리가 음색이, 음량이 감소합니다.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게 소리를 내는 소프트 페달이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넘버 1이 뭐냐면 음량의 감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페달을 밟으면 뭔가 모를 희한하, 정말 특이한 음색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음색의 변화까지 저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 페달의 기능 두 가지, 음량의 감소, 음색의 변화. 근데 소프트 페달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못 칠 것 같으면 무조건 밟고 마음껏. 그건 아니고요. 페달 사용을 정말 제가 손과 발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정말 열변을 통하며 말씀, 여러분과 나눴던 아티큘레이션과 페달을 항상 늘 동시에 공부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터치로 익히는 아티큘레이션을 한 후에 페달을 동시에 가리키면 그 다음에 그걸 컴바인을 하면 정말 다양한 음색의 소리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두 가지 또 외워볼까요? 소프트 페달의 기능 두 가지. 네, 지금 좀 전에 외운 기능 세 가지, 댐퍼 패드의 기능 세 가지 덧붙이는 겁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페달, 서스텐 뉴터 페달.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가 뭐냐면 서스텐 뉴터 페달은 이 양쪽, 오른쪽, 왼쪽 서스트 페달하고 댐퍼 패드하고 달리 꼭 치시고 난 후
건반에서 손을 떼기 전에 밟으셔야 합니다. 같이 건반을 누름과 페달이 들어가면 월킹을 안 해요. 치고 밟는다. 손을 떼기 전에. 그림을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댐퍼 페달을 밟으면 댐퍼, 지금 저 현 위에 놓여있던, 그쵸? 현 위에 딱 부착되었던 댐퍼들이 전부 일어났죠? 근데 서스테이닝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누른 특정 음의 댐퍼만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동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특정 음만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닝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지속이라는 뜻인데 단지 특정 음만 지속을 하는 거예요. 댐퍼 페달은 모두가 같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커지고, 그쵸? 여러 가지 소리를 내지만 서스테인 뉴턴은 그 특정 음만 댐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좋으냐? 치시고 이거를 기억하세요. 치시고 댐퍼 서스테인을 그 다음에 뛰기 전에 이렇게 하셔야 워킹을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해볼게요. 안 되죠? 같이 누르고 손을 건반을 하니까 전혀 워킹을 안 해요. 기억하세요. 치고 건반에서 떼기 전에 꼭 누른다. 그것이 서스테인 뉴턴. 그리고 나서 뭐든지 하세요. 희한하죠? 와, 멋있어. 이 페달 정말 멋있어. 이거 잘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기초부터. 그건 여러분들이 악보에서 찾아내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스테인 뉴턴 페달 기능은 지속인데 어떤 것만? 특정 음만 지속한다. 기능 딱 하나예요. 물론 이것도 미묘한 음색의 변화를 줍니다. 저는 이 세 페달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왜냐하면 얘는 페달들이 주는 컬러 체인지가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달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정말 다양한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스테이닝 페달의 기능은 특정 음만 진동한다. 특정 음만 서스테이닝하게 한다. 댐퍼 페달과 쉬프트 페달,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댐퍼와 서프트 페달은 이 미들 페달 서스텐터와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개가 다 사용이 동시에 가능. 예를 들어 이렇게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을 통해서 제가 제 발을 열심히 또 찍어서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페달 사용시 두 발의 위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가리키시면 느끼실 거예요. 페달에서 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건반에서 나는 소리보다. 그쵸? 왜냐면 이 위치를 일단 발의 포지션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다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오른쪽 발, 왼쪽 발. 그쵸? 작은 안에, 큰 슬라이드 안에 있는 게 왼쪽 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픽처가 오른쪽 발인데 주의사항.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부착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로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페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키가 작을 때 뭘 쓰죠? 페달 보조대를 쓰시죠. 꼭 쓰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뭐라도 쓰시냐면은 그 책이라도 놓으세요. 그래서 페달을 조금이라도 놔서 페달 발바닥에 발꿈치가 바닥에 부착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발 앞꿈치, 이 발 앞꿈치 부분에서도 발가락과 바로 요 발, 요 볼이라고 하죠. 그 닿는 중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페달을 조절하기 아주 완벽한 그 조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페달에 닿아야 되는데 페달이 어느 부분을 닿냐면 저는 항상 3분의 1, 끝에 3분의 1을 닿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진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절대로 풀리 다 커버하시면 안 돼요. 페달을 다 덮는 학생들 있어요. 이따만 운동하시고 페달의 끝부분, 3분의 1 부분을 담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합니다. 그러려면 오른발은 오른쪽 발꿈치로부터 약 1시 방향, 왼발은 왼쪽 발꿈치로부터 11시 방향, 이렇게 약간 15도 각도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권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보통 피아노 안는 그 스윙 포지션 제가 잠깐 살짝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기본 피아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두 발을 오른쪽 왼쪽 페달에 놓고 계세요. 이 왼쪽 발이 이쪽으로 갈 때는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몸을 더 많이 활용해서 소리를 내야 할 때 큰 소리들 있죠. 크고 둥근 소리를 내야 할 때 왜냐면 몸통에 이
이거를 더 실어서 웨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왼발이 바닥에 바닥 전체에 붙어야 더 여러분들이 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왼쪽 발도 항상 어디에 가야 된다? 소프트 패드에 절대 놓는다.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에요. 이런 좋은 페달 테크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세 가지나 있어요. 모두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피아노는 연습 없이는 절대 진행할 수 없는 훌륭한 악기죠. 마찬가지로 페달과 손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필수 조건 하나는 귀예요. 예민한 마음, 당연하죠. 정확한 터치와 아티큘레이션 없이 페달에 의존하는 성향은 처음부터 뿌리째 뽑으십시오. 못하게 하셔야 돼요. 손과 터치와 페달은 같이 병행해서 같은 테크닉으로 같이 발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민첩한 발로는 발이 갑자기 잘 올려지지 않죠. 물론 이것도 손가락 연습처럼 발 연습을 해서 발로 올림 연습을 통해서 민첩하게 예민하게 감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필수 조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페달법을 배울 건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페달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열쇠 하나는 타이밍이라는 열쇠고 두 번째 열쇠는 깊이입니다. 말씀 그대로 타이밍은 언제 페달을 밟느냐 크게 세 가지로 페달을 미리 밟을 것인가, 건반과 동시에 밟을 것인가, 아니면 건반을 누른 후에 밟을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그 열쇠의 1번이고 열쇠의 넘버 2, 페달의 깊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건반의 깊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페달도 여러분들이 깊이를 나누셔야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달의 깊이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현과 댐퍼의 공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조절이에요. 여러분들 딱 붙어있는 댐퍼를 뗐어요. 현에서 뗐는데 많이 뛰면 어떨까요? 공명이 더 많아지고 그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공명이 덜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달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4등분을 합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어떤 분들은 3등분 하기도 하고 보통 2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반 페달이라고 하고 하프 페달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페달의 깊이 얼마만큼 밟느냐가 열쇠 넘버 2. 요건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기능 세 가지 외웠어요. 각 페달마다의 기능. 한번 다시 혹시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반복을 하고 그 다음 요것까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댐플 페달의 기능 세 가지. 1번 서스테이닝 넘버 2, 볼륨 넘버 3. 소프트 페달의 기능 1번 음량의 감소, 두 번째 음색의 변화, 세 번째 서스테인 더 중간 페달의 기능 특정 음악 울리게 하는. 여러분들 저 감동받고 있습니다. 열쇠까지 배우세요. 페달링 훌륭한 페달링의 열쇠 두 가지 뭐라고요? 타이밍과 깊이. 페달의 깊이. 작년에 이어서 엑서사이즈를 먼저 짧게 잠깐 소개한 후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이 터치 아티큘레이션을 위한 5음계 기억하시는 분 정말 양심의 손을 얻고 손을 얹어주시고 이거를 활용하신 분만 손을 얹어주세요. 아니 손을 올려주세요. 양심의 손을 얻고 이 5음계 혹시 적용하셨던 분 손 올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페달 연습에도 적용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작년에 저를 보지 못하신 분들 혹시 무슨 말을 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어도, 단어도, 감어도 모음계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핸 포지션, 클래식 핸 포지션을 만들기 좋은 키가 뭐였죠? E메이저. 바로 E메이저. E메이저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긴 손가락은 검은 건반에 짧은 손가락은 하얀 건반. 그래서 이 포지션이 가장 편한 내추럴한 핸 포지션이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도부터 가르치지 마시고 저는 E부터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E, F#, G#, A, B 이게 바로 장어도죠. 그래서 이 장어도 가겠습니다. 1, 2, 3, 4, 5, 4, 3, 2, 1 하면 그 다음에 단어도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 음을 내리시면 되죠. E, F#, G natural, A, B, A, G, F#, E. 그 다음에 강호도는
이 단 5도에서 2도와 5도까지 내리셔야 합니다. So E, F natural, G natural, A and D flat. 네, 바로 이게 강호도. 제가 그래서 C부터 하면 C major, five finger pattern에서 C minor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강호도. 여기서 1-3-5도 빼면 뭐가 되죠? 화성이 되죠? C major, C minor, C diminished. 이거를 어디서 한다? 온 12음계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black key, D flat에서도 마찬가지로 major, minor. 마스터를 하시면 36개의 5음계를 배우시고 36개의 뭘 배워요? 화성을 화음을 배우는 거예요. 장 뭐라 그러죠? 장강강 뭐라 그러 하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음악 용어를 한국말로 다 100%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은 유용한 엑서사이즈 하나고 오늘은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First Inversion Trial. 그래서 한국말로 제가 친구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야 이게 한국말로 뭐냐?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한테 그랬더니 제일 전이 하음이래요. 여러분 다 뭔지 아시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 하얀 것만에서만 시키세요. 물론 검은 것만에서도 그 First Inversion 제일 전이 하음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YP에서 미 솔도 EGC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바로 C major의 First Inversion 제일 전이 하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D